자, 안녕하세요. 국어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319쪽부터 320, 321, 322, 323, 324, 325. 엄청 많죠? 몇 쪽부터라고? 선생님이 기억력이 나빠요. 319쪽부터 325쪽까지. 엄청 많죠? 약간 짜증이 나더라도 그냥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구리가 오늘은 입딱 이제 끝났어. 이제 끝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비랑 사랑에 빠졌어요. 나비랑 사랑에 빠지고 역시 너구리는 핑크색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아, 요즘에 여러분들 KF 써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비말 써요? 선생님 그냥 너무 수업하기 힘들어서 일반 비말 마스크 쓰는데 뭐 위험하다 그래서 KF 쓰란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기.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왜냐면 원래 내가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글쓸 준비를 해봅시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는 안 써도 되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부들부들. 막상 내 경험을 이야기로 쓰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나인데 잘 써야지. 선생님께서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차례대로 해보라고 하셨지?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써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299쪽 3사에서 친구들과 어떤 기억카드를 만들었나요? 그리고 어떤 기억을 했나요? 뭐 이렇게 어떤 걸 했냐면 막 넘겨보면 반장 이야기 넘어가서 이런 거 있잖아. 막 뭐야, 작년에 스파이더맨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 스파이더맨 다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려시대에서 놀다 온 기억. 막 이렇게 막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기억. 뭐 여러분들 다 이런 기억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제는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이제 쓰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나요? 그 글에서 글쓴이는 어떤 일을 이야기로 만들었나요?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경험이 잘 드러난 이야기를 많이 읽죠. 왜냐면 우리 반 친구들이 일기를 써오잖아. 그래서 친구들의 일기를 보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소설인데 소설이라고 안 하고 보통 수필이라고 하거든요. 수필? 자기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쓰는 경우는 이제 수필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글에서 어떤 일을 이야기로 만들었나요? 선생님이 기억나는 건뭐 워터파크, 요즘에 워터파크 못 가지만, 워터파크 갔던 이야기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뭐 친구랑 싸운 일 같은 경우에도 쓰기도 하죠. 뭐, 이런 거를 쓰기도 하죠. 아, 이거 미안해요. 아, 이거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사실 수업을 미리 하다가 다 잘못해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미리 써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거 했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번 써주세요. 짝과 함께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필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야기로 쓰고 싶은 경험, 아, 이거 너무 지난가? 이 정도. 이야기로 쓰고 싶은 경험을 떠올려 주제와 제목을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떠올려 그 인물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사건과 배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고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고쳐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글을 쓰는 이야기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확 넘어가서 필기 못했어요 라는 친구는 잠깐 끊고 가면 되겠죠.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쓸 거냐면은 욕지도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폭우를 만나서 정말로 무서운 경험에 대해서 한번 써볼 건데, 한번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선생님 어머니 집이 욕지도예요. 욕지도. 선생님 어머니 집이 욕지도인데 욕지도는 되게 멀어.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 타고 1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 쯔양인가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한달 동안 욕지도에서 살았다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지 생각해 주제나 내용에 제 내용에 맞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정할 것인가? 이게 주제를 정할 때 가장 재밌는 걸 뽑아야 되잖아요.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뽑아야 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벌벌 떨면서 왔잖아.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을 주제로 정해야 친구들의 약간 뭔가 그런 흥미를 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다가 짜잔 주제는 폭우 속에 죽지 않고 살아온 날 뭐 이렇게 쓰고 제목은 뭐라고 쓸 거냐면 저 살아서 왔어요 라고 쓸게요. 장난 아니었거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비 엄청 많이 온 거 알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제는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주제는 그럽니다.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좀 다르게 쓸게. 어떻게 쓸 거냐면 폭우의 무서움 이렇게 쓸게. 폭우의 무서움 이렇게 쓸게. 그리고 읽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제목 어때? 딱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게 빡 그 멋이기가 딱 끌리잖아. 그치? 막 딱 끌리잖아. 저 살아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등장인물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뭐 등장인물은 선생님이 한 4명 정도만 만들어볼 건데 첫 번째는 등장인물의 이름은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달세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겁이 많아. 겁이 많다. 그리고 운전을 살살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이름은 누구라고 할까? 두 번째 핑크핑크라고 할게. 핑크핑크.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이에요. 이 두 번째 핑크핑크는 누구냐면 달세뇨의 부인이고요. 달세뇨의 부인이고 또 겁이 없어. 겁이 없고 또 뭐냐면 운전을 과감하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누구 할까? 짱구 할게요. 짱구. 짱구는 누구냐면 짱구는 달세뇨 부부의 아이. 그리고 생각이 없음. 왜냐면 너무 어려. 생각이 없다. 또 운전을 못 한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블루블루. 블루블루는 누구냐면은 달세뇨의 어머니.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으셔. 걱정이 많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 걱정이 많으셔요.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의 흐름대로 사건과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야기를 시작하고 배경과 인물을 설명하는 단계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만나러 욕지도에 부모님을 만나러 욕지도에 왔는데 이거 좀 글자 크기를 좀 줄여볼까? 글자 크기를 조금 글자 크기 어떻게 줄이는 거였더라? 이거 왜 93%인데 왜 안 돼? 잠깐만요. 이게 빠졌구나. 글자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선생님 잘못했다. 전체를 해서 줄이는 거였어. 슈. 부모님을 만나러 욕지도에 왔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파도가 거세짐. 아, 장난 아니지. 파도가 거세졌어. 겁이 없는 핑크는 괜찮다며 천천히 올라가도 된다고 함. 하지만 걱정이 많고 겁이 많은 블루블루와 달새뇨는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배경은 어디냐면, 배경은 뭐 욕지도지. 욕지도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일요일 아침. 아니야, 일요일 밤. 일요일 밤이야, 일요일 밤. 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아침에 부랴부랴 배를 구해서 집으로 올라가기로 함. 예상했던 대로 파도가 높아서 배가 마구 흔들림. 짜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배경은 언제야? 배경은 뭐 마찬가지로 욕지도 바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인물의 갈등이 꼭대기. 간신히 배에서 내려, 선생님 집이 증평이니까 증평까지 운전하는 도중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됨. 겁이 많은 달새뇨는 거의 울면서 운전함. 이때 핑크핑크의 용기가 돋보임. 뭐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이곳의 배경은 어디냐면은, 통영에서 증평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그리고요, 이날은 월요일 낮이 되겠죠. 월요일 낮이 될것 같아요. 해결을 마무리하는 단계. 거의 증평쯤 도착하니 비가 그쳐감. 거의 울면서 운전한 달새뇨는 침착한, 아니야. 는, 뭐라 할까, 마음의 안정을 찾음. 뭐,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증평, 그리고 월요일 오후 이렇게 도착하는 거지. 딱이 정도면 심리 상태를 묘사하기 딱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아요. 야, 이제 글 써야 되네. 아, 글 쓰는 거 귀찮지만 선생님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 때 생각할 점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완성해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도 그려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 아까 뭘로 했지? 제목 나 살아서 왔어요였나? 저 살아서 왔어요. 자, 제목은 다시 제목은 저 살아서 왔어요. 글쓴이는 누구야? 당연히 달새뇨야, 달새뇨. 선생님이 또 글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글자를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써봐야겠다. 글자를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글자를 한17 정도로 해서
비가 스멀스멀 내리는 일요일 밤이었다. 일기예보를 보고 있던 달새뇨의 어머니인 아니야, 핑크핑크는 우리 부인이지. 블루블루가 걱정스러운, 여기 좀 이따 쓰자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핑크핑크에게 이야기했다. 얘야, 내일 비가 많이, 아니야. 내일 비가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좀 상황이 안 맞잖아. 그치. 내일 오후에. 내일 낮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배가 뜰지 걱정이구나. 그러니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 어머니는 겁이 많으시거든.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또, 뭐야. 하지만, 겁이 없는 핑크핑크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비가 오면 차가 맞지, 저희가 맞나요? 그리고, 파도가 높아서 바다에 빠지면 수영해서 가면 됩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큰일 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파도가, 가면 됩니다. 핑크핑크의 농담에, 아니야, 화기애애 좀 이상해. 농담에 분위기가 살아났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약간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야 돼. 갑자기 혼자 놀고 있던 누구야? 우리 애기 짱구가 기어와서 말했다. 엄마, 배. 수영. 우리는 결국 아침에 배를 구해서 올라가기로 했다. 올라가기로 했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달새뇨와 블루블루, 아니야. 핑크핑크와 그리고 짱구, 또 블루블루는 항구로 나갔다. 파도가 제법 높았지만 어때? 배는 운행한다고 했다. 배표를 구해서 타는 달새뇨 가족을 보고 블루블루가 이야기했다. 천천히 가고 도착하면 꼭 연락해라. 파도가 제법 높았다. 배는 흔들렸다. 겁이 많은 달새뇨는 어쩌지? 배가 뒤집히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지만 겁이 없는
핑크핑크는 걱정 말어. 배 뒤집히면 내가 다 구해줄게. 라며 달새뇨를 안심시켰다. 아무것도 모르는 짱구는 흔들리는 배를 뛰어다니며 좋아했다. 갈매기를 잡겠다고 펄쩍펄쩍 뛰었다. 하지만 다행히 배는 뒤집히지 않았고 무사히 삼덕항에 도착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무사히 삼덕항에 도착했다. 그 통영에 있는 한국 이름이 삼덕항이에요. 삼덕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비가 거세지고 거세지기 시작했다.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달새뇨는 최대한 천천히 운전하였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았다. 발수 코팅을 하지 않은 자신을 원망하며 최대한 천천히 다녔다. 천천히 운전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핑크핑크는 답답했지만 달새뇨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이 때문에 어쩌지 못했다. 고속도로 아래로 경상남도 산청을 지날 무렵 범람한 하천과 물에 잠긴 집들이 보였다. 마음이 정말 아팠고, 달새뇨의 무서움은 커져만 갔다. 너무 긴장하며 운전해서 그런지, 달새뇨는 어깨가 아팠다. 잠시 휴게소에 쉬었지만 코로나19가 걱정되어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출발하였다. 운전은 핑크핑크가 하였다. 역시 겁이 없는 핑크핑크는 노련한 운전 실력을 뽐내며 달리고 있었다. 2시간쯤 달렸을까? 운전을 직접 하지도 앉는 달새뇨가 겁에 질려 있을 무렵 비가 그쳐가고 있었다. 증평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인근의 모든 논이 다 물에 잠겨 있었다. 정말 마음이 아팠다.
달세뇨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배까지 아팠다. 하지만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고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리고 블루블루에게 전화를 하였다. 엄마, 나 죽지 않고 도착했어요. 끝! 되게 진짜 선생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정말 무섭고 아 너무 이렇게 거시기한 일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안 했네. 아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 그림 비가 막 와. 비가 막 오는 거야. 핑크비 비가 막 오고 얘가 길이야. 얘가 막 비가 오는데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막 빵빵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운전을 해. 아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지. 그치? 자 넘어가. 책을 바꾸어 쓴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고 친구의 책의 이야기를 감상을 써봅시다. 이거는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야기를 잘 썼는지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주세요. 어떤지. 자신의 경험을 주제가 잘 드러나게 썼다. 선생님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다. 이것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이해할 수 있게 때와 장소의 변화를 잘 나타냈다.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담고자 하는 생각과 경험을 글에 잘 드러냈다. 선생님 잘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학기에 있었던 일 같은데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을 떠올려보고 그때의 일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줄거리를 써봅시다.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쓰라고 하니 힘들게 말이야. 어떤 일이 있을까? 선생님 뭐 실수해서 뭐 그런 적이 있었나? 학생들한테 실수한 적이 있나? 뭐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야 실수를 하지. 아이 참. 아!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등장인물 박땡땡 선생님 그리고 달세뇨. 때와 장소는 충청북도 교육정보원. 그리고 그 일을 바꾸고 싶은 까닭은 뭐냐면 때가 언제지? 언제쯤이었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봄쯤? 아 6월이었죠. 6월쯤 됐을 거야. 그 일을 바꾸고 싶은 까닭. 선생님이 공개 수업을 했어요. 라이브 수업. 유튜브로 라이브 수업을 했는데 유튜브로 라이브 수업을 했었는데 방송 사고가 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준비도 많이 부족했음. 그래서 선생님 되게 후회됐어. 선생님 9월 8일인가? 쯤에 다시 이제 라이브 수업 또 하거든요. 혹시 들어올 사람 들어오든가. 바꾼 이야기의 줄거리. 방송 사고도 나지 않았고 준비도 매우 많이 해서 훌륭한 수업이라고 칭찬도 엄청 받은. 뭐 이렇게 이런 기분 좋겠죠, 그렇죠? 선생님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너구리가 이게 어때? 막 이렇게 아우 땀을 닦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구리가 막 이렇게 만세 이렇게 하고 있죠. 생활 속으로 단어 학습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무엇을 배웠나요? 뭐 이야기 겪은 일 쓰는 거죠. 뭐 아무튼 뭐 새로운 생활 속에서 글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끝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1학기 마무리인데 여러분들 1학기 다 끝났나요? 우리 학교는 아직 1학기가 안 끝났어. 그래서 1학기는 9월부터 시작인데 지금
그래도 강의는 미리미리 찍으려고 합니다. 강의는 좀 미리미리 찍으려고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학기 국어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